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뭐 직업이 교수님이시구나. 예.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고 인강이나 찍고 있으니까 인강 수업 때 학생들 좀 위로 차원에서 안동역 개설을 불렀는데 그게 인터넷에서 많은 화제가 돼서 제가 학생들한테 좀 고마움도 표현하고 그 자리를 빌어서 학생들한테 보답하고자 방송에 좀 출연하게 됐습니다. 제가 사실 네. 그 최근에 색소폰을 배운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네. 진성 선생님의 네. 그 안동역 개설을 예, 예.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이고 이 노래 그러면 저희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? 예. 예, 제가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예. 축구 나오신데 이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. 애들이 또 좀 자유분방하고 좋았어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노래인데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저희가 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과연 또 노래는 또 어떻게 부를지 함께 들어보시죠. 음악 들어와 들어와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표정 좋아요. 목으로 꺾기를 네? 목 꺾기 들어갑니다. 눈이라도 마주쳐야지. 비대가 막 떨려요.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사람이 만드는. 아, 표정 좋고. 와, 하나, 둘, 셋, 넷. 야, 야. 아, 깔끔했어요. 야. 시원했습니다. 야, 지금 장모. 감정이 너무나 참 복받쳤습니다, 사실. 너무나 복받치다 보니까 사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은 거부감. 왜냐하면. 심혈을 기울여서 보시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시게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